경상북도가 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타이타늄 산업을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의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타이타늄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과 국방, 의류는 물론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타이타늄. 강철보다 가볍고 알루미늄 합금보다 강한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포항시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전략 사업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소재나 부품 유망 기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돕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을 규제 프리 존으로 지정하고 1,300억 규모의 R&D 재정 사업도 추진합니다. 포스코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이 함께 연구와 또 생산 또 판매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고용 효과라든지 앞으로 국가 산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타이타늄 전용 공단을 세우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타이타늄 산업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도와 함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니스트를 주축으로 타이타늄 상용화 기술 센터를 운영하고 소재 연구에서 중간재 생산은 물론 항공용 부품까지 생산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타이타늄 산업단지 내 재반 기술 개발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R&D와 설비 투자, 그래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타이타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세계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르는 타이타늄 산업.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